안녕하세요. 양말TV의 양말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웨이지앙 제품의 유작이죠. 이제 마지막 제품이에요. 물론 웨이지앙이 다시 살아날 것 같긴 한데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나온 제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이번에 해즈브로 단속에 걸린 그런 웨이지앙의 마지막 제품입니다.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블비 무비에서 나왔던 옵티머스 프라임을 기반으로 한 제품이고요. 일단 이 범블비 옵티머스의 비클은 제가 영화상으로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.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이런 비클이 아닌 이제 다른 비클로 나온 걸 알고 있는데 진짜 주구장창 뽑아내는 것 같습니다. 이런 회사 저런 회사에서. 근데 제가 이전에 토이월드 제품의 범블비 옵티머스 제품에서 너무 실망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일단 변신의 손맛만큼은 토이월드 제품보다는 한 수 위였던 것 같습니다. 일단 동봉되어 있는 루즈로는 이렇게 총 하나 들어가 있고요. 웨더링이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3A DLX 범블비 옵티머스 프라임처럼 이렇게 한창 효과도 들어가 있고요. 여기 뒤에 보시면 버튼 살짝 옆으로 눌러주시면 이렇게 앞에서 LED가 나오는 그런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렇게 도끼 가지고 있네요. 뭐 이렇게 클리어 파츠로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. 웨더링도 잘 들어가 있고 일단 웨더링 자체는 뭐 제품이나 이런 루즈에도 되게 잘 들어가 있어서 뭐 보기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로봇 모드일 때. 그리고 여기 삼각대 같은 거 이렇게 다리 다 펴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각도 조절 살짝 하고 여기 살짝 눕혀주고 여기가 되게 빡빡해요.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 스무스하게 잘 내려주신 다음에 뭐 총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껴주셔도 되고 도끼는 여기 조인트에 맞게 이렇게 조인트 군형에다가 이렇게 껴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 거치를 해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삼각대 식으로 이 총 방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하게 되면 탄창이 조금 닿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조심해 주시고요. 이런 식으로 뭐 거치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뭐 원하시는 방향대로 해주셔도 돼요. 그래서 이 제품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 제품에 조금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런 얼굴이 조금 못생겼어요. 이 눈매가 조금 못생겼고요. 이런 가슴판이 조금 벌크업된 거 저는 뭐 벌크업된 거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가슴판 넓은 거 저는 괜찮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안에 몰드 같은 것도 잘 파줬고요. 이렇게 웨더링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. 이런 뭐 스커트 부분에 까진 효과나 녹슨 효과 이런 부분에 뭐 까진 효과들 되게 깔끔하게 잘 내준 것 같아요. 이런 안쪽에 있는 몰드 같은 것도 잘 파줬고요. 그 다음에 뭐 다리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데 발이 조금 작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팔뚝 안쪽에도 이런 몰드 같은 거 다 세세하게 잘 파줬고 팔뚝 있는 쪽에도 되게 잘 파줬습니다. 등판 부분은 아무래도 변신이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3A DLX랑 비교하면 안 되지만 조금 그래도 비교하게 되는 그런 등판을 가지고 있고요. 이렇게 엉덩이 있는 부분에도 이렇게 녹슨 효과 같은 거 잘 들어가 있고요. 까진 효과, 치핑 효과로 잘 넣어줬습니다.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웨이장 치고는 되게 몰드도 잘 파주고 웨더링도 잘했다? 조금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얼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보면은 버튼 옆으로 살짝 밀어주면 이렇게 라이트가 켜지는데 눈매가 살짝 째졌어요. 조금 더 끝이 크고 완만했으면은 더 완벽했을 텐데 눈매를 조금 째지게 만들어줬습니다. 그래서 동봉되어 있는 요 도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군형 조인트 있는 데다가 이렇게 껴서 보관해 줄 수도 있고요. 뭐 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인트 요쪽에 맞게 손 안쪽에 조인트에 맞게끔 해줄 수 있는데 근데 이 손가락 같은 게 되게 자유롭게 움직여지기 때문에 하나 칭찬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총구 안에 손가락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. 손가락이 되게 자연스러워요.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총을 쥘 수 있는 듯한 그런 포징 나올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얼굴은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360도 돌려줄 수 있고 뭐 전후 좌우 앞뒤 다 가능합니다. 목도 이렇게 살짝 들어줄 수 있네요. 안에 있는 부품 때문에. 그리고 어깨는 이렇게 뒤로 살짝 빼줄 수 있고요. 앞으로도 이렇게 살짝 가져올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위아래로 이렇게 내릴 수가 있어요.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이 들어가 있는데
이렇게 살짝 어깨를 위로 올려줘야 조금 더 로봇다운 모습을 취해줄 수 있고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부품 살짝 위로 올려주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손을 뻗어줄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360도 그리고 팔꿈치가 살짝 아쉬운데 여기서 딱 끝납니다. 뒤로도 살짝. 그리고 손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앞뒤 좌우 가동은 따로 안 되고요.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전지가동을 넣어줬어요. 그래서 엄지도 이런 식으로 끝에도 접어줄 수 있고요. 여기 끝에서 한 번, 두 번째에서 한 번, 완전히 한 번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어줄 수 있는 구조인데 손가락을 살짝 이렇게 마디마디를 벌려줄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안에 볼관절로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가락이 부러진 듯한 효과를 내줄 수도 있고요. 전지가동을 넣어준 건 좋은데 조금 관절들이 부드럽습니다. 뭐 그거는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허리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허리 이렇게 앞으로 숙일 수 있는 기믹 가지고 있는데 고정되는 게 없어요. 그래서 살짝 내리면은 그냥 내려가는 뭐 라쳇 관절로 고정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. 그 스커트 앞에 이렇게 살짝 올려줄 수 있고 옆에 뒤에도 이렇게 젖혀줄 수 있고 앞으로는 라쳇 관절 뒤로도 이렇게 라쳇 관절 튼튼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. 옆으로 요 정도 뻗어지는데 라쳇 관절은 아니고 그래서 조금 부드러운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. 다리가 무겁기 때문에 고정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다리 무게 때문에 조금 힘을 주면 내려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.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돌려줄 수 있고요.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라쳇 관절로 거의 다 접힌다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. 고관절 이렇게 움직이는 관절도 조금 부드러운 편이에요.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조금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. 안쪽으로도 바깥쪽으로도 그리고 앞뒤도 이렇게 조금은 자연스럽게 움직여줄 수 있는 가동성을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크기는 약 30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. 무게 같은 경우에는 약 805g으로 전혀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. 합금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조금 묵직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거는 3제로에서 나온 디럭스 사이즈 범블비 옵티머스 프라임 제품인데요. 솔직히 변신이 되고 변신이 안 되는 제품이랑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아이러니기는 해요. 그래도 이제 제일 보고 싶어 하시는 모델이 아마 이거일 거기도 하고 제가 지금 이사 준비 때문에 제품을 다 포장해놔서 제가 이 웨이지향 범블비 옵티머스 리뷰하려고 이 친구만큼은 포장 안 하고 이렇게 대기해놨습니다. 일단 제일 두드러지는 특징은 뭐 오토본 마크 그건 어쩔 수 없죠. 가슴판이 조금 많이 달라요. 벌크업이 됐고 이런 허리 같은 경우에도 좀 근육돼지 같은 느낌, 다리도 조금 통통한 느낌.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무래도 얼굴. 얼굴이 아무래도 좀 다르죠. 그래서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렇게 가슴판이나 얼굴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. 물론 이거는 비변형 제품이에요. 그리고 변형이 되는 제품이고 변형이 되는데 이 정도 퀄리티면 뭐 한 100만원 돼도 사야죠. 근데 뭐 변신도 되고 나는 범블비 옵티머스를 갖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변신되는 제품 그리고 가성비 좋은 제품이 저는 최고로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변신이 토이월드 옵티머스 프라임 때보다는 훨씬 더 손맛은 좋았어요. 뭐 아구도 딱딱딱 잘 맞았고 아무래도 토이월드 옵티머스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비클이 됐을 때 뒷차량 쪽이 되게 밋밋했거든요. 그냥 다리를 접은 느낌. 근데 이 제품은 그래도 한 번 더 변형 시퀀스를 넣어줘서 그래서 조금 더 깔끔한 차량 후미 쪽을 완성해 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여기 손가락을 먼저 넣어줄 거예요. 손가락 안쪽에 보면은 부품을 이렇게 열어줄 수 있고요. 손바닥이 이렇게 하늘을 향하게끔 돌려주신 다음에 엄지는 안쪽으로 끝까지 접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안쪽으로 돌려서 끝까지 딱 넣어주고 딸칵 하고 껴주면 됩니다. 반대쪽도 동일하게 돌려서 손바닥이 하늘을 보게 해서 안쪽으로 그 다음에는 여기 가슴 부품을 살짝 열어주고요. 뒤에 있는 여기 등판 있는 부분 옆으로 내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기 허리 부분을 한번 이렇게 돌려줄 거예요. 그 다음에는 여기 가슴 부품 전체를 이렇게 뒤쪽으로 올려줍니다. 그러면은 이제 요런 모양이 나와요.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조인트 이렇게 힌지 이용해서 이렇게 올라가 있던 거 안쪽으로 조인트 맞게끔 딸칵 하고 고정시켜 주고요. 여기는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접어줍니다. 그 다음에는 여기 옆구리에 부품 하나 껴있는 거 있어요. 이 부품 최대한 이렇게 올려주고요. 여기도 이렇게 조인트 빼면서 최대한 옆으로 올려주면서 가슴 부품 조심해 주셔야 돼요. 그래서
이 상태로 이 부품을 살짝 옆으로 이렇게 뺄 겁니다. 여기도 동일하게 살짝 이렇게 빼면서 여기 반 정도 해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회전 기믹이 있어요. 그래서 회전을 해주면 됩니다. 이렇게 회전해주면서 올라오면서 여기 안쪽에 있는 조인트 균형에 맞게끔 저기 지지대 조인트 꾹 껴주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 조인트 꾹 껴주신 다음에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가지고 올 겁니다. 이런 식으로 바퀴가 이렇게 안착이 되게끔 이렇게 돌려주신 다음에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주면은 이렇게 앞부분 부품이 나와요. 이런 식으로 돌려서 부품 나오게끔.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회색 부품을 바깥쪽으로 뺄 수 있어요. 그래서 걸리는 부분 조심하면서 이렇게 빼면서 가져오면서 여기 끝에 있는 부품 이렇게 살짝 열어줍니다. 부품 걸리는 거 조심하면서 옆에 있는 조인트 균형들 조심하면서 끝까지 내려줍니다. 이렇게 내려주셨으면 여기 앞쪽에 있는 조인트들 맞게끔 구멍 보고 다 껴주면 돼요. 이게 처음에 방향도 잘 맞춰야 되고 조인트가 뻑뻑하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조인트 균형에 맞게끔 그냥 뚝뚝 껴주면 됩니다.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밑에도 딱 이렇게 껴주고요. 일단 이것만 봐도 토이월드의 변신 방법보다는 훨씬 나아요. 지금까지는. 그 다음에 여기 얼굴 목 있는 부품 밑에 쪽까지 해가지고 쭉 돌려주고요. 끝까지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가슴은 닫아줄게요. 여기 끝에 걸리는 거 조심해서 살짝 들어 올리면서 닫아주고요. 끝까지 이중인지 밀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안착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에 만들어 주시고 옆에 사이드 미러 이렇게 펴 줄게요. 그 다음에 옆구리 있던 부품 안쪽으로 끝까지 밀어 넣어 줄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팔 변형을 해줄 건데 팔 같은 경우에는 이 부품 끝까지 올려 주고요. 여기도 살짝 뒤로 살짝 내려준다고 생각해 주시고 여기 뒤에 보면은 이렇게 힌지로 된 부품이 있어요. 이거 살짝 올려주고 바깥쪽으로 뚝 빼주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안쪽으로 살짝 밑으로 내리면서 내려줄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끝에가 일직선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게 해주신 다음에 팔은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넣어줄 겁니다. 살살 넣어주다 보면은 되게 스무스하게 잘 들어가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밀어주기 전에 여기 부품 이렇게 다시 반대쪽으로 내려주면서 여기 뒤에 원통 있는 안쪽으로 부품이 들어가게끔 해주면 돼요. 이런 식으로 안착이 되게끔 해주시면 됩니다.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 부품 살짝 힌지 열어주고요. 그 다음에 똑 하고 이렇게 빼준 다음에 여기는 살짝 밑으로 힌지 이용해서 내려줄 거고요. 그래서 팔은 방향 보면서 살짝 힌지 밑으로 내리면서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갈 겁니다. 그 다음에 접어서 팔은 안쪽으로 들어갈 준비 딱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안쪽으로 스무스하게 잘 넣어주고 여기 일직선 맞춰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집어넣기 전에 여기 부품 힌지 내려서 저기 원통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안착시킬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. 이런 모양이 나오게끔 해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는 여기 부품 살짝 들어주고 여기 위에 있는 이 부품을 이중인지 이용해서 여기 안쪽으로 넣어줄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엔 조금 빡빡하기 때문에 방향 잘 맞나 보고 끝에서 걸리는 데 없이 잘 내려주면은 이렇게 스무스하게 잘 내려갈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고정시켜 주시고요.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내려서 고정시켜 주신 다음에 여기 배기구는 이렇게 뒤쪽으로 방향을 돌려줄 겁니다. 그 다음에는 여기 뭉쳐있는 요 힌지들 이용해서 쭉 펴준다고 생각해주면 되고요. 이중인지들 잘 이용해서 뭐 조인트 균형들 잘 맞게끔 보셔야 돼요. 여기 부품 파손 조심해주시고 요런 식으로 딸칵하고 조인트 맞게끔 이렇게 펴준 다음에 여기 앞쪽에 있는 큰 조인트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살짝 탄성 이용해서 안쪽으로 넣어주면 됩니다. 이렇게 고정시켜주고 여기도 이중인지 펴주면서 딸칵 소리나게 고정시켜주고 조인트 위에 있는 구멍에 맞게끔 이렇게 여기 이중인지 내리면서 고정 딱 시켜주고요. 이렇게 해서 고정시켜주면은 단차 없이 되게 깔끔한 그런 비클 모습이 나와요. 그래서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힌지들 뭉쳐있는 거 다 펴주면서 여기 조인트 이중인지 조심하게 이렇게 딸칵 펴주고요. 여기 앞쪽에 있는 큰 조인트 먼저 들어가게끔 이렇게 살짝 그리고 위에 작은 조인트도 살짝 고정되게 꾹 눌러주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이중인지 쭉 펴주면서 여기 조인트 구멍 맞게 이중인지 잘 내려주면서 딱 들어갈 수 있게끔 고정시켜 주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건 올려서 돌리고 내려주고요. 딸칵.
그 다음에 이제 다리 같은 경우에는 뒤집어서 이 허벅지 뒤에 있는 부품 이렇게 열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스커트 살짝 들어 올려줄게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연료통 같은 거 내려주고 이 연료통 안쪽으로 이렇게 탄성 살짝 이용해서 내려주고 닫아주고요. 여기도 연료통 열고 살짝 탄성 이용해서 안쪽으로 넣어주고요. 여기 닫아주고요.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는 여기 정강이 부품을 이렇게 위로 올릴 수 있어요. 정강이 여기도 올려주고 여기 옆에 먼저 이렇게 부품을 허벅지 안쪽으로 올려줄게요.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부품, 여기 걸려있는 조인트 조심해주면서 옆으로 살짝 빼서 뒤로 넘겨줄 수 있습니다. 여기도 조인트 살짝 떼서 뒤로 이렇게 쭉 넘겨서 허벅지 뒤쪽으로 안착되게끔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힌지 잘 보면서 이렇게 이용하면서 밑으로 내려주고 이렇게 끝까지 닫아주면서 이 힌지가 이 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꾹 눌러주고 여기 안쪽에 있는 부품 이렇게 조인트 껴져 있는 거 조심해주면서 열어줍니다. 그 다음에 조인트가 안쪽으로 오게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다리 닫아주면서 조인트 군형 하나 있는 거 잘 껴주고요. 여기도 동일하게 다리 이렇게 가져오면서 내려주고 이렇게 안으로 안착되게끔 해주신 다음에 안에 있는 요거 빼주고 조인트는 안쪽으로, 그 다음에 여기 조인트 구멍에 맞게 딸칵 하고 껴준 다음에 여기 다리 아까 올렸던 부품 사이에다가 이렇게 조인트들 있어요. 그 조인트들 잘 껴주고 여기 끝에 이 번호판 있는 쪽에도 조인트 잘 껴주고요. 그 다음에는 아까 동봉되어 있던 요 부품 다시 이렇게 다리들 접어줄게요. 이렇게 접고 산발이 이렇게 다 접어주고 여기는 다시 쭉 펴주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조인트 구멍이 생겨요. 그 조인트 구멍을 여기에 맞춥니다. 먼저 여기 조인트 구멍부터 이렇게 껴주고요. 그 다음에 안쪽에 넣을 수 있는 구멍에 꾹 안착시켜 주시면 되고요.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이제 웨이지향의 유작 범블비 옵티머스 M09 커맨더 리더 제품의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. 여기 이제 뒤에 있는 부품에는 뭐 이렇게 총 같은 거 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조인트가 부족하고요. 도끼 정도는 이렇게 껴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총은 뭐 다른 데다가 뭐 이렇게 뭐 거치해 주셔도 되고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아무튼 이 부품까지 끼면은 이렇게 좀 텅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비클이 깔끔한 모습이 돼요. 이거를 위해서 아마 이 삼각대를 넣어주지 않았나 싶은 그런 비클인데 일단 제가 이거를 변신하면서 진짜 토이월드 옵티머스 프라임 때보다 훨씬 더 재밌었어요. 진짜 뭐 여기 다 이중인지를 거의 다 이용하는 부분인데 단차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하게 들어맞는 그런 변신이 너무 재밌었고 변신의 손맛은 토이월드 옵티머스보다 있지 않았나 싶고요. 근데 여기 뒷바퀴 휠은 사이버트론 휠인데 여기는 또 지구 휠이네요. 왜 이렇게 내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돌려서 뭐 이렇게 원하시는 방향대로 제가 설명서를 보고 한 게 아니라서 이런 식으로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배기구 이렇게 빼주시면은 동봉되어 있는 이런 합금으로 된 배기구 있어요. 이렇게 합금 배기구 이렇게 껴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잘 안 들어가네요. 뭐 이런 식으로 합금 부품을 왜 여분으로 넣어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이지향의 유작이라고 알려진 제품인데요. 이제 뭐 수량도 많이 없고 뭐 이제 제품을 다시 찍어줄 수 있을지 아니면 AS가 될지 그런 모르는 제품인데 일단 제품 자체는 뭐 묵직하고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배면 부위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로봇 모드도 이제 얼굴이랑 조금 상체가 벌크업된 그런 것만 아니면 저는 조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이제 토이월드 제품이랑 이 웨이지향 유작 제품이랑 고르라고 하면은 저는 솔직히 이 제품을 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왜냐면 그냥 로봇은 3-0 옵티머스 프라임을 두고 비클은 이게 훨씬 더 깔끔해요. 뭐 뒷모습도 그렇고 앞모습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을 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로봇은 되게 웨더닝이 들어가 있는데 비클은 되게 깔끔해진 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. 그래서 뭐 바퀴도 고무는 아니지만 뭐 바퀴 다 굴러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너무 기대를 안 해서 그랬는지 생각보다 되게 괜찮게 나온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. 뭐 아직까지 파손 난 것도 없고 뭐 그러기 때문에 뭐 웨이지향 제품들이 뭐 튼튼하기는 하죠. 아무튼 여기까지가 웨이지향 회사의 유작 범블비 옵티머스 M09 커맨더 리더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